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재 팀장님. 자, 지난주에 갤럭시 S23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품주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갤럭시 S23 공식 출시는 17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언팩 행사를 했고요. 사전 예약은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기 때문에 또 사전 예약의 성과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갤럭시 S23 울트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카메라 성능이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작에는 1억 화소였는데 이제 2억 화소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폰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상당한 카메라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초광각 카메라와 망원 카메라가 탑재됐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뭐 카메라 촬영이라든지 뭐 입소문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또 지금 보시면 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양극화가 좀 심화가 되고 있거든요. 플래그십, 그러니까 고가 라인과 초저가 라인만 잘 팔리고 중저가 라인은 판매가 부진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의 부진은 상당히 뚜렷했습니다. 두 자릿수 판매 감소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고가 플래그십 라인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업체들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가 라인에 주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갤럭시 S23 울트라 같은 경우에도 출고가가 조금 비싼 부분은 있지만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 IT 부품주 중에는 역시 카메라 모듈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에 카메라를 공급한 업체의 수에 충분히 기대가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자율주행이라든지 드론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카메라 모듈주니까 네, 이 부분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 내에서는 관심 종목으로 MCNEX 가져왔습니다. 네, 영상 전문 업체로 휴대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고 플래그십 카메라의 후면 카메라를 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특히 갤럭시 S23 울트라의 후면 카메라양 매출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기차 판매량 증가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도입 확대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ADAS에 대한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 카메라 부분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분히 주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작년 말에 기술적으로 저점을 좀 확인을 했고 하방 경직성이 강합니다. 현재는 기술적 부담이 없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작년 6월부터 기관 투자자 순매수 유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입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주가가 참 많이 빠졌죠. 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하방 경직성이 강해졌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요. 20일 이평선을 타고 살짝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눌림 구간에서 한번 매수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매수가는 3만 원 초반 정도 현재가 근처로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3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8천 원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NEX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이제 유럽판 IRA와 관련해서 지금 폐 배터리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폐 배터리 이제 미국의 IRA 법안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IRA 법안 내에 뭐 중국에 대한 그 원자재 그 수입 그러니까 비중에 대한 그런 이제 제한 조건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유럽에서도 이런 이제 미국의 IRA 법안과 같은 핵심 원자재법을 지금 추진을 거의 뭐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마 2, 3월 내에 지금 이 관련된 법안이 발표될 걸로 지금 예정이 되고 있고요. 만약 발표된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에 있는 원자재 비중을 좀 축소시키고 EU 역내에 원자재 공급 능력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EU 내에 뭐 다양한 이제 원자재가 사용이 될 거고요. 뭐 이런 원자재를 뭐 생산을 할 때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그다음에 가격 변동에 대한 그런 우려도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나와 있었던 폐 배터리를 재활용, 그러니까 리사이클링해서 그 안에서 관련된 원자재를 추출하는 그런 이제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집중화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30년도부터는 뭐 2차 전지용 배터리가 뭐 연간 400만 대 이상이 지금 뭐 폐배터리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조금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와중에서 조금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업체 뭐 선도 업체라고 보여지는 성일 하이텍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뭐 글로벌 5위 안에 들 만큼 리사이클링 관련돼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습식 방법이다라는 방식으로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과 같은 2차 전지의 양극재의 주요 핵심 소재를 추출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향후에 지금 뭐 관련돼서 지금 지난 12월에 이제 SK 이노베이션과 폐 배터리 관련된 조이트 벤처를 뭐 설립을 하기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부터 재활용을 통한 그런 이제 국산 내에서 이런 이제 추출 관련된 그 생산 시설을 건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폐 배터리를 이제 그 재활용하는 입장에서는 폐 배터리를 많이 구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이것을 완성 업체에 많이 또 공급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렇게 각 배터리 사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한다라는 건 그만큼 향후의 성장성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작년에 상반기에 강한 그런 흐름을 보였다가 뭐 10월 이후에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다가 최근 한 10만 원대를 깨면서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가격대로 보면 그렇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 한 11만 3천 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3만 원, 그다음에 손절은 9만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성일 하이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